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코인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될 이지영 아나운서이고요. 네, 간밤에 있었던 다양한 투자 시장에 관한 분위기와 또 크립토 시장의 분위기까지 저희와 함께 알아보시겠습니다. 간밤 미증시는 일제히 하락 마감했는데요. 이 경제 지표 보시면서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기술주가 부진한 것이 뉴욕 증시의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보시는 바와 같이 1% 넘는 하락세를 보였고요. S&P 500 지수, 다우 지수도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게다가 WTI 국제 유가가요, 배럴당 89달러로 11개월 만에 최고치를 달성하면서 CPI 지표에 관한 발표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 적색불이 켜졌다라고 시장은 받아들이는 분위기였습니다. 다만 국채 금리는 계속해서 하락하면서 현재는 4.2% 부근에서 머물러 있고요. 달러 같은 경우에도 소폭의 하락세를 맞이하긴 했지만 여전히 강달러에 관한 분위기는 상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골드도 이날은 하락했습니다. 1930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암호화폐 시세의 변동성 있었을까요? 그래도 살짝의 강한 모습은 보여줬는데요. 비트코인 시세부터 살펴보시죠. 네, 비트코인이 그래도 25,900달러 선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사실상 26,000달러 선 또 한 번 목전에 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흐름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뉴욕 증시가 부진했음에도 암호화폐 시세가 올라왔다라는 부분들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 시세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더리움도 1,600달러 선 회복해 가고 있습니다. 1,590달러 선에서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알트코인 분위기들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솔라나가 그래도 조금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18달러 선에서 거래되는 모습이고요. 부진했었던 리플은 여전히 0.48달러에서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암호화폐 시세들까지 좀 살펴봤는데요. 전반적으로 보합권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제 대비해서는 소폭의 유동성이 포착된 모습이기 때문에요. 관련한 시세 흐름들 계속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슈도 살펴보셔야겠죠? 오늘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이슈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자, 오늘 첫 번째 이슈입니다. 게리 겐슬러가 SEC 또 그레이스케일 판결 이후에 비트코인에 관한 ETF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더블룩에서 관련한 내용을 발췌해왔고요. 어제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이 청문회를 통해서 SEC가 그리고 게리 겐슬러가 비트코인 ETF를 다시 승인해줄지 여부에 관해서 검토 중이다라는 힌트를 얻어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요일에 있었던 청문회에서 빌 해커디 상원 의원이 비트코인 ETF를 승인하기 위해서 이제 그레이스케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검토할 만한 서류가 있는지를 알려달라고 직접 질문을 했습니다. 겐슬러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비트코인 거래소 상품에 대한 여러 건의 제소를 여전히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금 더 와닿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그레이스케일과의 소송 판결 이후에 재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우리가 아직까지는 들어볼 수 없었는데요.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SEC에 서한을 또 하나 보냈습니다. 이 서한을 통해서 기관과의 면담을 요청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현물 비트코인 ETF에 관한 승인을 촉구했습니다. 이 서한의 내용들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니까요. 신탁 주식의 신속한 상장을 완료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현재로선 최선의 선택이다라는 걸 인정해라라는 의미를 담은 서한을 변호사를 통해서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자, 어찌 보면은 이제 승인을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연출된다라고 많은 투자자분들은 현재의 상황들을 해석하고 있긴 하지만요. 하나의 변수가 있습니다. 그 변수가 SEC가 아직 전원 합의체 심리를 요청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기한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전원 합의체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이 심의로 말하자면은 3명의 판사가 모두 함께하는 심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SEC 측에서는 한 번 더 모든 판사들의 승인을 촉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5일 이후에 법원은 다음에 SEC가 취해야 할 정말 정확한 포지션에 관한 명령이 있을 예정이다라고 하니까 관련한 내용들은 저희가 계속 팔로우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법원은 SEC 어떤 명령을 내리게 될까요? 관련 내용들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 한번 살펴보시죠.
네, 오늘 두 번째 이슈입니다. 네, 페이팔이 암호화폐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출시했다라는 소식들 전해져 왔는데 지난번에 출시했었던 오프램프에 이어서 이번에는 또 온램프를 한 번 더 출시했다라고 합니다. 자, 온램프를 먼저 출시했고요. 그 다음이 오프램프인데 일단 페이팔로 암호화폐를 직접 구매할 수 있게 되는 온램프 출시가 이전에 일어났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암호화폐를 온오프 통합을 통해서 사용자가 사고팔 방법을 간소하게 만들 것이다라는 페이팔의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자, 관련한 내용들은 저희가 잠시 뒤에 앵커석에서 또 함께 다뤄보도록 할 테니까요. 그때 조금 더 자세히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브리핑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고요. 저는 잠시 뒤에 앵커석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의 코인 가자! 오늘의 코인, 오늘은 수요일 시장에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실 범타임즈 대표님 바로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자,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범석입니다. 자, 오늘은 그 아까 SEC 게리 겐슬러 얘기부터 네. 잠깐 해보고 싶은데 사실 이제 현물 비트코인 ETF 승인이 사실 엄청난 그 뭐 이슈, 뉴스거리죠. 네. 지금 한 달 정도 남았고 지금 기한이. 그래서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솔직히 네. 조금 아까 그 뭐랄까요 더블록에서 아까 그 인용 보도한 네. 내용이었었죠. 그래서 그 사실 대답이 검토 중이다. 그렇죠. 검토 중인데 네. 물론 이제 행간이나 맥락이 뭐 필요하겠지만 그 뭐랄까요 그 승인하는 기한이 이제 한 달 남았고 그러면 당연히 검토하고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하고 그래서 검토 중이라고 대답했던 건데. 물론 이제 이런 측면이 있겠죠. 부정적으로 얘기하지 않았다. 예전 같았으면 좀 세게 뭐 뭔가 부정적인 뉘앙스를 풍겼을 수도 있는데 지금 그냥 얌전하게 검토 중입니다라고 했던 점에서 상황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요. 네. 그래서 그런 점을 이제 긍정적으로 보면 좋을 텐데 사실 그 워딩만 놓고 보면은 검토를 해야 되는 시점이고 그래서 검토 중이라고 그쵸? 대답을 했고 뭐 이런 얘기. 어쨌든 상당히 이제 초미의 관심사라고 지금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늘 말씀드렸듯이 뭐 어떤 암호화폐 호재보다 이제 앞서 있어야 되는 거는 이제 거시 경제죠. 그 중에서도 그렇죠. 이제 네. 금리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래서 금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또 NFT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도 저희가 나눠볼 이야기가 상당히 많은데요. 범타임즈 NFT 리포트 오늘 첫 번째 주제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요. 연준 금리 인하는 언제쯤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오늘 그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 자체에서 페드워치를 보더라도 이제 금리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확률 자체도 굉장히 적기도 하고 또 얼가의 많은 분석가들은 이제 연준의 금리 인하 시기를 놓고 많은 의견들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또 범타임즈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오늘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 정답은 없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여러 의견들을 쏟아내고 있는 만큼 네. 상당히 이제 어려운 시점이고. 그래서 일단 이제 뭐 몇 가지 인용을 하자면은 일단 미국 은행 연합회 경제 자문 위원회라고 정기적으로 이제 이 위원회에서 전망을 내고 연준에다가 이제 뭐 보고를 할까요? 연준의 그 자료를 제공하는 뭐 단체입니다. 여기서 이제 얘기가 일단 내년에 기준금리 1% 정도 인하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전망을 내놨는데요. 뭐 그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자면은 일단 향후 몇 분기 동안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좀 줄어들 거고 경제 성장도 둔화가 되면서
실업률도 상승이 될 것이다 이런 예측을 내놓으면서 이제 기준금리에 대해서 전망을 했던 거고. 그래서 일단 이번 달에 FOMC가 있죠. 네. 여기서 이번에는 일단 금리가 동결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일단 이제 당장 언제부터 인하라라고 이제 뭐 확언은 못하지만 일단은 긴축 기조는 마무리된 게 아니냐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어서 이제 살짝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포브스 회장이 또 금리에 대해서도 한마디를 했는데 네. 지금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이제 여러 전망들이 나오고 또 기대를 당연히 이제 좋은 쪽으로 기대를 하게 돼 있으니까 이제 약간의 뭐랄까요? 약간의 경고라고 할까요? 뭐 이런 말을 했는데 아직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는 조금 이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똑같은 거는 이제 9월 달에 일단 FOMC는 이제 금리가 동결될 거라고 지금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몇 달간은 이제 금리가 동결될 텐데 아직까지 이제 금리가 언제부터 인하 될 거다라고 이제 섣불리 전망하는 건 조금 위험한 시기다. 왜냐하면 지금 뭐 고용 지표라든가 지금 경제 지표가 상당히 혼조세를 띠고 있다고 그쵸. 해요. 어떻게 딱 정확한 방향을 얘기가 하기 어려운. 그래서 연준 입장에서도 뭐 뚜렷한 이 방향 전환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 아까 이제 CME 패드워치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9월 일단 동결 확률에 대해서는 90%로 보고 있고. 네. 예, 보고 있고. 11월에는 이제 금리 동결 확률을 57%, 인상은 43%. 오히려 더. 그러니까 이제 네. 패드워치 입장 그 이걸 보더라도 아직 뭐 금리 인하를 얘기하기에는 조금 이른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우리가 FOMC 회의를 기다리고 있는 시점이기도 하지만 경제 지표에 관해서도 좀 기다리고 있는 시점입니다. 좀 마음에 걸리는 그런 분야 중에 하나가 유가 상승률일 텐데 유가 상승률이 CPI 지표에 반영이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뭐 금리 인하보다는 금리 인상 혹은 동결 쪽으로 내용이 좀 기울어지는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금리 인하에 관해서 뭐 시기상조이다 혹은 곧 일어날 것이다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상황들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다양한 경제 지표들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네, 네 대표님 알죠.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아, 아니요. 그 금리 얘기는 아까 잘 마무리해 주신 네. 것 같고 아까 그 브리핑 하실 때 네. 페이팔 얘기를 잠깐 네. 하셨잖아요. 온램프, 오프램프. 네. 그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데 네, 그것도 한번 자세히 예. 들어볼게요. 네. 지금 사실 페이팔이 가상자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했을 때만 하더라도 상당히 호재다. 엄청난 뉴스지만 시장의 반응은 미지근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도 그러니까 예전 또 페이팔이 비트코인 취급했을 때부터 또 이제 큰 뉴스였는데 이번에는 아직까지는 이제 미지근하다. 그 영향은 늘 말씀드리지만 전체 거시 환경, 자금이 안 돌린다. 뭐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 지금 이제 또 오프램프, 그러니까 지난번에 온램프는 이제 달러로 가상자산을 살 수 있는 그렇죠. 서비스였다면은 네. 지금 이번은 반대로 가상자산을 달러로 변환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두 개를 합하면은 다 되는 거예요. 네. 그냥 페이팔에서 가상자산으로 뭐든지 할 수 있는 돈 들고 페이팔에서 바꾸고 또 그걸 해서 또 다 되는 거라서 사실은 엄청난 서비스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전체 시장 분위기상 부각이 참 안 되더라고요. 이게 사실 어제 나왔던 기사이기도 한데 그쵸. 가격 시세에도 크게 부각을 안 받더라고요. 사실 만약에 이게 시장 분위기를 타고 있는 중이었으면 엄청난 뉴스였을 텐데 지금 일단 워낙 이제 큰 흐름이 지금 그렇다 보니까 그런데 이 서비스를 조금 이제 자세히 한번 보자면은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상자산을 달러로 변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쵸. 쇼핑, 송금, 뭐 저축까지 다 된다고 하니까 사실 지금 서비스 같으면은 한국 은행 계좌가 있어야 되고 계좌를 거래소 연결해야 되고 은행에 돈을 입금하고 거래소로 보내서 그 돈으로 암호화폐를 사고 다시 팔 때도 마찬가지로 반대 이 과정을 거쳐야 상당히 복잡한 과정인데 근데 당장 이제 페이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면은 미국의 지갑을 갖고 있는 분이야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함 같으면은 이제 가상자산을 갖고 있거나 그럼 바로 페이팔 계좌로 싸서 뭐 이렇게 쓸 수 있고 또 현금을 갖고 있더라도 가상자산을 바로 사거나 이렇게 해서 상당히 이제 가상자산 친화적인 상당히 이제 편한 서비스인데 이제 시장에 반영이 안 돼서 상당히 안타까운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늘 말씀드리지만 일단 자금이 빨리 돌아야 된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끼리 사실 페이팔 가상자산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야 관심 있게 보지만 사실은 이제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이 가상자산 시장으로 들어오는데 영향을 미치기에는 아직 너무 약하다. 지금 다들 이제 꽁꽁 싸매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상당히 아쉽고 뭐 이런 뉴스들이 겹치고 또 내년에 이제 금리 인하된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 또 내년에 반감기도 있고 네. 뭐 다양한 것들이 또 파동 겹치는 거 그런 것들이 겹치면서 언젠가는 빨리 폭발할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 기사를 봤을 때 이게 부각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만 이렇게 약간의 시장이 침체기였을 때 이 페이팔이라는 기업이 정말 빠르게 점유율을 선점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기업가 마인드가. 네, 기업가 좀. 마인드로서. 근데 오히려 시장이 이제 활활 타오를 때는 이미 페이팔이 먼저 이런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게 되는 거죠. 아, 상당히 좋은 포인트인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관점에서 좀 봤었던 기사였습니다. 아, 페이팔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상당한 위치를 네. 차지할 기회다. 지금이 오히려 그렇죠. 기업 입장에서는 기회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또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추후에 또 페이팔의 입지가 얼마나 커질지에 관해서도 같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그런 포인트로 한번 시장을 바라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면서 남은 이야기도 좀 나눠볼 텐데요. 자, 범타임즈 NFT 리포트 오늘 두 번째 이슈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이슈는요. 네, 공기업이 NFT를 도입하는 이유에 관해서 저희가 오늘 함께 이야기를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범타임즈 NFT 리포트 역시나 NFT 관련한 내용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자, 지금 보면은 앞서서는 이제 대기업들이 많이 NFT를 도입했다라는 내용들을 집어주셨는데 이제는 공기업에서도 NFT에 관한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떤 좀 내용들일까요, 대표님? 그렇죠. 일단은 지난주에 이제 뭐 공기업은 아닙니다. 인천광역시에서 지자체에서 NFT를 도입한 소식을 이제 말씀을 드렸고 또 이번 주에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일단 경상북도에서 NFT 관광사진 공모전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메타버스 수도 경북 기본 계획이라는 이제 사업의 이행 과제 중에 이제 하나라고 하는데 일단 하고 싶은 건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지자체에서도 NFT를 이렇게 보고 있다. 물론 지금 뭐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이제 관심이 떨어진 상황이지만 지자체에서도 꾸준히 NFT를 도입하고 있고 NFT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경상북도에서 하는 이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NFT 생태계 확장을 위해 가지고 뭐 창작자들 를 위한 물론 사실 창작자들을 NFT 하면 또 뭐랄까요 문화 관광 콘텐츠를 뭐 NFT로 옮기는 수준이라서 NFT 활용 측면에서는 사실 뭐 1차원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지자체에서 NFT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이제 상당히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될 포인트인 것 같고 또 바로 이제 그 다음 아까 공기업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공기업 중에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조폐공사가 있습니다. 아 정말로요? 조폐공사가 이제 금 NFT를 이제 하면서 이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최근에 지금 마사회에서 마사회까지도요? 네, 말마프렌즈 NFT라는 걸 이제 출시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아마 작년이었을 겁니다. 이 말마프렌즈 NFT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현장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은 기업들은 와서 설명을 듣고 입찰에 참여하라 이런 설명회가 있었고 그때 이제 참여를 해서 이 프로젝트의 이제 취지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잘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게 물론 마사회도 물론 공기업이지만 그 내부적으로 수익이라든가 이익이나 상당히 신경을 쓰지만 1차적으로 이 NFT를 가지고 수익 사업을 할 생각은 당장은 없다. 당장은 일단 이 NFT를 가지고 그 마사회에서 갖고 있는 그 공원에 최대한 방문객을 늘리는 게 목적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그 추후에 이제 방문객이 늘고 그 다음에 이제 메타버스라든가 게임이라든가 이런 걸 연계하면서 이제 수익 사업을 확대를 하겠다. 뭐 이런 계획으로 이제 시작을 했던 거고. 그래서 지금 이제 말마프렌즈 요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그 멋쟁이 사회처럼 이두희 대표가 있는 것과 지금 협업을 해서 만들었고 이제 NFT도 이제 콘크리트에서 그 마켓플레이스에서 이제 구매할 수 있는데 이제 혜택을 보면 이런 겁니다. 뭐 우승마 예측 게임도 참여할 수 있고 VIP 룸 파티 행사권도 참여할 수 있고 그 설명에 의하면은 서양 같은 경우에는 승마장에 와서 그냥 3-3-5 그냥 비어 네. 서서 경마 보면서 승마 보면서 맥주 마 이런 문화가 있다고 해요. 그런 문화들을 이제 해주겠다.
뭐 이런 이제 야구 직관하듯이 그런 그렇죠. 야구는 이제 이미 이제 치킨, 맥주 그쵸. 뭐 많이 있듯이 생맥주도 있죠. 네. 그래서 좀 더 이제 더 편한 더 좋은 환경에서 할 수 있다는 걸 이제 강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NFT 홀더들한테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지금 요즘에 이제 제 이제 회사적인 일로 네. ACVC들을 많이 만나러 다니는데 이제 NFT다 이제 블록체인이다 하면은 일단은 조금 뭐랄까요 이제 트렌드에서 조금 떨어졌다 이런 느낌 더 넘어서 그쵸. 부정적인 시각까지 아직 갖고 있어서 투자 지금, 시장에서 그쵸? 예 네. 워낙 뭐 사고들도 많았고 그렇죠 인식 자체가 안 좋아졌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상당히 어렵고 일단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많고 아직까지 그 투자자들이라고 모든 분야를 아는 건 아니니까 그쵸. 블록체인 NFT 이해를 안 되는 부분들이 일단 많고. 그래서 일단 이, 그 예전에 이제 아마존 제프 베조스가 네. 창업할 시점에 97년도에 막 투자 받아 다닐 때 이랬다고 합니다. 인터넷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하느라 한참의 시간을 보냈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인터넷 너무 당연하지만 그쵸. 그 시점에 인터넷을 뭐라고 도대체 설명을 했을까? 지금 사실 NFT나 블록체인에 대해서도 이렇게 모르는 사람한테 설명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이게 어디서부터 얼만큼 얘기를 해야 될지. 그래서 그런 점을 생각했을 때 지금 딴 것보다 지자체, 공기업도 이렇게 NFT를 도입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뭔 더 말이 필요해?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이게 더 이상 위험하거나 이런 거라면은 지자체, 공기업에서 이렇게 할 리가 있는가? 그리고 지금 토큰 증권이 상당히 지금 입법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네. 있죠.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서 오히려 토큰 증권이 먼저 대중에게 친숙하게 다가가서고 그 다음에 NFT, 그 다음에 암호화폐 이렇게 넘겨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NFT는 더 이상 위험한 게 아니다. 지자체 공기업까지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계속 이제 대기업들이 많이 NFT를 그쵸. 도입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표는 되게 예. 참고하면 좋을 것 같네요.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그쵸. 같아요. 딱 네. 오픈 1부터 해서 보면은 그래서 지금 이제 고팍스 블로그에서 이제 갖고 온 건데. 지금 보시면 쭉 LG, 신세계, SK, 롯데, 뭐 라인, 좋네요. 네이버죠. 네. LG생활건, 현대카드, 이마트, KT, G마켓. 딱 들어도 알만한 기업들이 다 NFT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 물론 TV까지 가면은 삼성전자도 있고. 그래서 NFT, 이제 웬만한 대기업들도 NFT를 도입하고 있다. 프로젝트성으로, 그러니까 NFT를 발행한 업체 기업들도 있고, 그 마케팅이나 커뮤니티를 위해서. 또 NFT 마켓플레이스를 자체적으로 만든 기업들도 있고. 그래서 NFT는 이제 상당히 이제 활발히 도입을 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내친 김에 글로벌 기업 NFT 도입 현황까지 한번 보시면은 정리 잘 된 또 네. 내용이 있어서 보시면은 각 사업 분야별로 딱 대충 오. 로고만 보더라도 다 알만한 기업들 많죠. 딱 네. 보이는 것만 보면 나이키, 아디다스, 나이키, 스타벅스, 스타벅스도 있네요. 뭐 네. 콜라, 펩시, 월마트, 아마존 뭐 그냥 뭐 그렇죠. 네. 명품 브랜드까지. 뭐 상당히 이제 또 뉴스 엔터에서 뭐 CNN, 디즈니, 폭스, 네. 디즈니 뭐 다 지금 NFT를 열심히 도입하고 있다. 그래서 아까 페이팔이 지금 그 뭐야 암호화폐를 그, 선점하기 위해서 그렇죠? 노력하는 것처럼, 하는 것처럼 네. 투자자 입장에서도 또 아니면 국내 다른 뭐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지금 조용할 때 오히려 이렇게 도입을 해야 되고 글로벌 기업들이나 공기업 지자체들은 엄청나게 열심히 NFT를 도입하고 있다. 그래서 그 흐름을 따라가야 되고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오늘 내용들이 정말 유의미했던 이유가 사실 우리가 페이팔 사례 그리고 NFT 사례를 보면서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는 부분들은 사실 시장이 이미 환호했을 때는 기업들이 접근하기에는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블루오션이 되기 이전에 또 기업들 측에서는 많은 발빠른 준비들을 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투자자의 관점으로 같은 흐름으로 한번 이 시장을 바라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시장 자체가 침체기이긴 하지만 또 언젠간 올라올 수 있는 시점이 있기 때문에 그 시점이 오기 이전에 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전략을 세우는 게 지금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말씀해 주신 대표님께 감사의 인사 드리면서 투자 고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 상승하라 보장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